자, 잘 봐. 단 하나의 문장. 단 하나의 문장. 그 문장을 구조적으로 분석해서 요 문장에 주어가 뭐고, 이 동사가 이 전치사랑 함께 쓰인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문장은 이 구조를 갖고 있다. 그게 구문이야, 구문. 이게 이제 공부의 시작이지. 그런데 구문을 공부했다고 해서 구문을 공부했다고 해서 문제풀이가 바로 되는 건 절대로 아니야. 근데 반대로 이런 건 있어. 문제를 풀기 위해선 구문 실력은 절대적이야. 이걸 아이들이 오해하는 것 같아. 다시,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선 결정적으로 읽어야 되는 그 문장을 이해하기 위한 구문 실력이 정말로 필요한데, 그 하나의 문장을 제대로 해석했다고 해서 다른 문장에 대한 영향력을 받지 않고 그냥 그 문장만 읽었다고 해서 문제풀이가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이게 이제 공부의 시작이지, 구문이라는 게. 그걸 스텝 1, 구문이라고 얘기해. 선생님이 이제 그걸 구문킹이라고 강의를 하지. 지금 설명하는 이 모든 얘기는 7월달 모의시험 끝나고 난 이후에 본인이 어디가 부족한지를 알아서 그걸 가지고 내 커리큘럼 여기를 따라와라. 이걸 좀 설명해 주기 위한 거야. 자, 그게 첫 번째 이제 구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야.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걸 봐야지 되는 건데, 내가 이 문장을 구문을 통해서 어떤 문장을 이렇게 읽었어. 그랬는데, 이 문장을 읽었는데 그 문장 주변의 해석은 다 이렇게 해석이 돼. 근데 내가 이 문장만 이렇게 읽었어. 그럼 이 문장은 주변 문맥에서 벗어나서 잘못 해석한 거야. 알았어? 그럼 이 문장을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여기 있는 단어 뜻대로만 읽은 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직역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직역한 이 문장의 해석을 주변에 있는 문장에 따라 바꿔서 해석할 줄 아는 것. 그게 의역이라고 얘기해. 문제풀이를 위해서는 문제풀이를 위해선 단 하나의 문장, 그 구문도 필요하지만 다른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의역을 해야 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해. 그러니까 저번에 6월 평가원 시험이나 이번에 7월 달 교육청 모의 시험을 봤을 때 내가 선생님들의 해설 강의를 들었는데 내가 하나의 문장의 구조를 분석을 못 하더라. 아니면 다른 문장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문장의 해석을 문맥과 벗어난 해석을 하더라. 이거에 따라서 너희들이 구문킹을 공부할 건지 아니면 선생님 강좌 수직독해가 이제 의역하고 문맥 잡는 건데 수직독해를 공부할 건지는 6월과 7월에 본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번 여름방학에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는 거야. 세 번째가 바로 이런 건데, 아까 선생님이 문제 풀었을 때, 이번 7월 달 문제 빈칸 33번 문제. 이걸 딱 보면 아는데, 이번 7월 달 빈칸 33번 문제, The same. 이거 선택지에 나오던 그 정답 기억나지? 이 문제 내가 어떻게 풀었어? 이렇게 있으면 후반부만 읽어도 답 나오는 거 보여줬잖아. 분명히 7월 달 시험 치르고 나서 많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번에는 빈칸 33번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았어. 근데 그 아이들은 이게 33번이 어려웠다라고 얘기하는 건그 위에 있는 추상적 소재의 내용들을 이게 소재 자체가 추상적이라서 그게 구체적으로 해석이 잘안 되는 거거든. 근데 그 자체가 추상적인 것만 나오면 걔네들은 그 지문은 다 어렵다라고 얘기할 애들이야. 내가 얘기했었잖아. 정면 승부도 걸어야 되지만 가끔은 스킬을 쓸 때도 있어야 돼. 시험장 들어가서 정면 승부 걸었는데 3번이야. 근데 스킬 걸었는데도 3번이야? 그럼 100% 3번이야, 그거는.
스킬이 적용되는 전형적인 문제 이번 시험 빈칸 33번이었다고. 스킬이라는 것은 그 소재나 또는 주제 자체가 추상적인 경우에 특별한 위치에 빈칸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아이들이 겪는 이러한 추상적인 거하고 상관없이 답이 이게 될 수밖에 없는 선택지를 통해서 답이 나오는 문제들이 일부 있어. 수능은 인생이 결정지어지는 시험이잖아. 따라서 스킬도 너희들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 그 스킬이라고 얘기를 할 때 너희들은 그 스킬을 이렇게 얘기하지. 우연히 얻어 걸린 정답.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스킬이라는 것의 본뜻은 아주 오랫동안 우리나라 기출문제상에서 변하지 않고 그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빈칸이 이 위치에 있을 땐 이게 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규칙성을 배우는 거야. 그걸 갖다가 다른 선생님들은 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형별 문제풀이라고 그래. 이게 선생님은 19 플러스 9 수업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7월 시험 이번에 끝난 다음에 내가 스킬이 부족했다면 이거. 문맥이 부족했다면 수직 독해. 그리고 하나의 문장을 잘못했다면 구문킹. 이렇게 하는 거야. 만약에 이 영상을 듣는 애가 현재 중학교 2학년, 뭐 고등학교 1학년 이런 학생이라면 구문을 끝내고 나서 몇 바퀴씩 돌려서 구문 끝내고 몇 바퀴씩 돌려서 수직 독해 그다음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스킬을 알려주는 19 플러스 9로 가면 이게 그렇게 시간이 충분한 애들이라면 이거를 세 개를 그렇게 몇 박씩 돌려서 교재가 걸레가 될 때까지 계속 봐서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지금 우리한테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그리고 사실상 영어는 별로 그렇게 논리적이긴 하지만 뭐 수학과처럼 논리적이겠어? 그 정도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하면서 구문이 공부가 되기도 하고 이거 하면서 수직 독해로 의역이 되기도 해. 그래서 영상 잘 들어. 욕심을 내서 구문킹 수직 독해 19 플러스 9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여름방학에 어차피 현장 학생들은 40회 모의고사 하니까 온라인으로 함께 떨어올 거면 그냥 3개 중에서 한 개만 집에서 조져. 한 개만 조지라고. 한 개만 조져. 세 개 중에. 실제로 이 수직 독해 강좌에는 유형별 문제풀이를 내가 살짝 보여주기도 해. 그리고 구문을 하면서 다른 문맥을 보여주는 것도 살짝 보여주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도 학원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들처럼 교육자다 이런 얘기를 듣지는 못하잖아. 하지만 학원 선생님도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단 한 번도 영상에서 내 컬이 다 따라와. 교재 전부 다 사고 40회 모의고사 가격 70만 원이야. 이런 얘기하면서 이런 적이 한 적 없어. 그냥 교재 한 것만 사서 이번 여름에 그냥 그것만 줘줘. 그것만.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등급대로 그냥 등급별로 좀 얘기해주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하고 내가 끝을 낼게. 본인이 최상이다. 나는 올해 한 번도 1등급을 놓친 적이 없고 다 맞거나 하나 틀리거나 이랬다. 만약에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구문, 수직 독해, 19 플러스 9 중에서 구문을 들으라는 걸 나는 강력 추천해. 백 투 더 베이직. 정말 공부를 잘하고 영어를 잘하는 애들이 기초로 돌아갔을 때 거기서 얻는 게 어마어마하게 느껴질 거야. 아, 구문 마저 이렇게 배웠었는데 내가 현재 이루고 있네 하면서 정말 기본이 단단해지는 걸 느낄 거야. 최상 등급 애들은. 그런데 현재 등급이 파도 출렁이는 것처럼 언제는 2등급, 언제는 3등급, 가끔은 4등급. 그러다 1등급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애들이잖아. 왔다 갔다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강력하게 난 이거를 추천해. 이것만 조졌으면 좋겠어. 이거는 19 플러스 9는
실력은 대단하지 못해도 규칙성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보다 그 이상의 점수를 맞게 해주는 면이 분명하게 있어, 이거는. 그러니까 2, 3, 4등급 애들이 있다면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 영상을 만약에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다. 그러면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이거 다 하고 뭐 또 좋겠지만 그런 학생이라면 난 이거부터 할 것 같아. 영어 좀 돼 있는 상황이라면. 요거 고1 때는. 그래서 문맥을 제대로 잡아주면 탄탄한 그런 게 되지. 그래서 회사에서 여름방학 커리큘럼 가이드 해서 전체 커리큘럼에 이번 여름방학에 뭘 들으면 효과적인 거인지 설명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 그러면 뭐 커리가 아주 많으면 그중에서 반만 들어라, 여기서부터 들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는 원래 커리가 그렇게 짧아. 그냥 구문킹, 수직독해, 19+9, 40회 모의고사. 가끔 이제 40회 모의고사 다음에 빈칸 백제나 흐름 백제 이것도 들어야 돼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빈칸 백제나 흐름 백제 안 들어도 돼. 왜냐하면 40회 모의고사에 문제 수가 너무 많아. 너무 많으니까 40회 모의고사만 하면 돼. 빈칸 백제나 흐름 백제는 그냥 뭐 했으면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해도 되고. 알았지? 끝.